고음을 가기 위한 쉬운 방법 10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띠오! 예! 장난 아니네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할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저는 이거를 대부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이렇게 그냥 외투 입고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자, 바로 입술 털기인데요. 입술 털기가 그냥 입만 턴다고 해서 입을 웜업 시키는 거, 입을 막 운동시키는 것보다는요, 이게 가성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높은 음을 할때 알아서 그쪽을 쳐주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걸어 다니시면서 이 가성을 때리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때리는 거예요. 봐봐요. 자, 이거 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일주일 안에 자기가 원래 했던 고음보다 더 높게 올라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스케일링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확한 음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채워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자, 혀를 내밀고 난 다음에 가성으로 소리를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거는 체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아마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고음을 내도, 어쨌든 고음을 내도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성대 결절도 그렇고 목이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가성이 높은 음에서 안 된다라는 건요. 두성을 사용해도 목으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음을 할때 쉽지 않겠죠. 막 높은 음하면 목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막 목이 막 찢어질 것 같고. 근데 이걸로 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성대 붙이기예요. 성대를 어떻게 붙여요? 선생님, 이건 병원에서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대 붙이기입니다. 자, 혀를 내미시고요. 그 다음에 하고 소리 내면 돼요. 성대 안착 아니고요. 성대 붙이기예요. 자, 억지로 붙이게 했어라고 하셨는데 억지로 붙이게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성대가 좋은 사람들, 깔끔한 사람들은 나는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지저분하긴 해요. 전좀 살짝 지저분한 거예요. 왜냐면 00000 5초 뒤에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막 진짜 성대가 좋은 사람들은 바로 나와버리거든. 8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리를 이제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레벨 1은 소리를 발음으로 해서 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렇게밖에 안 했잖아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이를 악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를 악물면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클리닉에서 되게 많이 많이 배운 걸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목이 감기가 걸리신 분들, 그 다음에 목에 뭔가 무리가 오신 분들, 뭐 인후두염이 부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럼 나 어떻게 일해? 나돈 벌어야 된대. 막 이러잖아. 그럼 그때 이를 악무시고 말을 하시면 목에 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리아입니다.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이를 악물고 방송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약간 전도연 씨 필이 나요. 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목쪽 밑으로 소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소리를 모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리가 딱 여기에 잡혀져 있는 바람이 되게 귀도 아파요. 되게 앵앵앵앵 거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를 악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발음을 해야 되냐면 바로 히라는 발음을 해주세요. 봐봐요. 히. 그러면 호흡도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도 아프지 않아요. 히. 해보세요. 웃으셔야 돼요. 김치 할때 히. 그래서 호흡을 최대한 앞으로 빼고 대신에 공명은 위로 갈수 있도록.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공명은 위로 가는데 호흡은 앞으로 빠지는 경우예요. L자.
히. 그 다음이 소리를 최대한 머리 위쪽으로 내고 호흡은 앞쪽으로 빠지는데요. 그런다 이렇게 소리를 띄운 다음에 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히하!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막말 달리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돌리면서 히하!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게그 정확하게 두성을 때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히는요 코에서 잡고 있고 하는요 소리가 바로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히하! 그럼 소리가 여기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두성이라는 건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서 여기서 우산을 피듯이 팍 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쵸?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히하!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레벨 8보다 레벨 7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 엔진 소리입니다. 엔진 소리를 흉내내는 건데요. 이게 코에다가 거는 거예요, 소리를. 아, 이렇게 걸어가지고 소리를 계속 여기서 걸어서 여기서 아예 여긴 소리가 없어. 여기서 걸어서 하면서 엔진 소리를 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래서 윙 이거 입을 다무시고 웃으셔야 돼요. 항상 김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연습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요, 소리가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많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제가 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소리가 없어요. 네, 코를 찡긋찡긋 해주셔야 돼요. 자, 레벨 6. 이거는 소리를 이제 뚫어야 하잖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호, 호. 자,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인중 사이. 하여튼 소리가 굉장히 입을 호라고 해주시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소리가 많이 높죠? 그쵸? 코 쪽이나 약간 그쪽을 울리죠? 그쵸? 여기 이쪽에서 소리가 안 나죠? 자, 그러면 거기서 살짝 올려볼게요. 호호!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는 코를 찍잖아요. 소리가 코를, 약간 코가 약간 띵! 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호! 후 하면 코가 뿅 이러잖아요. 후한 다음에 후는요 정확하게 소리를 코 바람으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후 이렇게.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흑인 애들이 막 이러다가 후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발성이 걔네들은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적으로 발성이 좋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질러도 막 헤이 뭐 이런 것도 후 이런 것도 다 진짜 발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높은 음을 가기 위한 아주 좋은 발성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후후 이렇게. 레벨 5는요. 이거를 소리를 대부분 높은 음에서 딱 잡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잖아요. 그래서 하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소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횡격막 어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거 우리 팬들한테도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앞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멀리. 그런 다음에 저 사람을 불러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발성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살고 계시면서도 발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기 앞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내야잖아요. 야! 이러잖아요. 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배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대시고 앉으셔서 해도 돼요. 야!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발성법입니다. 자, 레벨 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높은 음을 갈 때요. 그 전에 숨을 제대로 들이켜야 그 높은 음을 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섰다가, 근데 숨을 들어 마셔볼게요. 그런 다음에 숨을 참아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싸는 것처럼 숨을 밑으로 참아볼게요. 시작.
그럼 혈압이 오르죠? 호흡이 밑으로 깔린다고 우리가 지금 하는데도 호흡은 저절로 여기 딱! 여기서 멈추는 거죠. 딱! 여기 있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느낌이 같은 거.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칠 듯 사랑했던 할때 있잖아요.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할 때도 여러분들은 문제는 그냥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에서부터 호흡을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기가 칠수 있어요. 내려서 숨을 그러니까 숨을 여러분들 제가 막 가슴으로 쉬면 나빠요라고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호흡을 최대한 여기까지 채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할 때,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놀랄 때, 그럼 호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고 상태에서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하면 소리 자체도 붕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이 치는데 소리가 덜 목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숨안 쉬었을 때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렇게 해보면 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숨을 들어 마실 때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호흡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면서 호흡 고음 올라가는데도 불안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레벨 3. 이거 좀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나니? 이러면 소리가 그냥 훅 하고 올라가 봅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저 거짓말 아닙니다. 코를 잡기. 네? 코를 잡으라고요? 코를 잡아주세요. 그럼 콧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 콧소리가 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소리를 뚫어놓고는 있어야지. 왜냐면 여러분들 그 부분이 분명히 날것 같은데 안 나시는 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소리가 이상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코를 막으면 고음이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쉽게 훙 하고 소리를 쳐요. 왠지 알아요? 소리는 어찌됐든 고음은 여기서 시작해서 소리를 벌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고음을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내니까 삑사리가 나고 목이 아픈 거예요. 근데 원래 고음 자체는 여기서 시작해서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후후 이게 두성이거든요. 후후 할때 소리가 빵 뚫리는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서 잡지 않고 이렇게 목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됐든 과학적인 거고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하라고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거 2위는요, 바로 발음입니다. 아까 좀더 분께서 발음이라고 해주셨네요. 발음입니다. 발음만 여러분들이 고쳐주셔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기억이 하는 것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바로. 자, 발음하면 노래가 자꾸 뒤로 가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왠지 알아요? 바로 받침 때문입니다. 받침과 아이오 그 저희 한국 발음은 노래 발음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발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였으면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거기가 힘들잖아. 수없이 많은 날은 오기도 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댄 알고 있나요? 이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디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대부분 노래방에서 나였으면 안 부른 사람들 거의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부르시는데, 여기서 대부분 힘든 부분이 어디예요? 좀더 쉽게 소홀하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 어디야? 잘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날을 해서 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을이 어려울까? 왠지 알아? 날이 여기 있잖아. 을이 하나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날을 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으야, 으. 발음을 해볼게요. 으. 밑에 받침하지 말고, 으. 어디 있어? 여기야. 요렇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리을자가 있네? 받침이 있어. 소리를 그냥 구두두, 우두두 떨어뜨릴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날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수들은요, 이렇게 연습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연습해요. 여기가 만약에 높은 음이 안 된다! 삑사리가 날것 같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발음을 바로 고쳐요, 저희도. 바로, 를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을과 를은 천지 차예요. 를은 이미 혀가 천장으로 붙여 있기 때문에 소리가 훅 떠요. 을은 천장에 안 붙어요. 혀가 을안 붙죠. 을안 붙죠. 근데 를 한번 해보세요. 를 천장에 붙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훅 떠요. 수없이 많은 날을 이거보다 수없이 많은 날을 어때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수없이 많은 날을 이거랑 수없이 많은 날을 소리가 코 쪽으로 빡! 눌리죠. 이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원포인트 레슨이야. 그럼 여기서 뜻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감싸보세요. 그런 다음에 수없이 많은 날을 할때목 전체적으로 힘이 빡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딱. 그럼 그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 부분만 힘든 거예요. 다른 데는 수없이 많은 날에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가 문제구나 하고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벨 1 발음을 했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기억은 크라고 하라고 했잖아. 해서 키로 해서 소리를 내라고 했잖아.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발음과 발음 플러스 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혀로 공간을 넓혀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날아갈 때 있잖아요. 날아가라고 하라고 카라고 하라고 있잖아요. 그럼 날아가라고 했을 때 발음뿐만 아니라 혓바닥이 최대한 밑으로 깔려야 돼. 날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힘들다. 혀 플랫되는 게 힘들다. 그리고 목이 살짝 아픈 것 같다 하시면 혀를 살짝 이 아랫니에다가 아랫니보다 좀 살짝 더 내쉬면 돼요. 나라카 살짝 내쉬면 돼요. 약간 메롱도 아닌 메롱.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티가 안 보이면 돼요. 이 밑에 티가 이가 안 보이면 돼요. 날아가. 그럼 소리가 훅 하고 앞으로 빠져요. 이게 목이 아픈 이유가 혀가 이렇게 플랫되어 있는데 호흡이 뒤로 실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혀를 살짝 내보시는 것도 소리가 앞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거예요. 혀 플랫 돼가지고 특히 높은 음에서 소리를 이렇게 내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 혀를 살짝 내미시거든요. 하면 소리가 푸악 하고면서 앞으로 툭 치거든요.